네, 이번에는 이제 8가지 자음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에 대한 받아쓰기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민이가 읽어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커, 콰이. 그러면 들으시고 이곳에 커, 콰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거, 까이. 거, 까이. 커, 3번. 콰이. 저, 저. 저, 저. 4번. 소상. 소상. 5번. 거, 카이. 거, 카이. 6번. 멍와, 멍와, 7번. 소스라, 소스라, 8번. 녀뇽, 녀뇽.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만 읽은 게 있었죠? 이번엔 소리로만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1번. 커, 거, 커, 2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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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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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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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서, 거, 거, 거. 6번, 노, 노, 7번, 서, 써, 서, 8번, 녀, 녀. 네. 그래서 이제 이 MP3를 멈춰가면서 들으시고, 이제 제가 보내드린 답을 가지고 체크를 이제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듣고 받아쓰기 연습.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단어도 이제 싹 바이 디, 싹 바이 디 만약에 그런 단어 들으셨어요. 발음 받아쓰기. 그러면 싹 바이 디, 싹 바이 디 하고 이제 받아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네, 싸바이디. 안녕하세요. 싸바이디. 이거 기억나시죠? 소스아. 그죠? 자, 이제 오늘 잠시 뒤에 제가 자음 4개 이제 보내드릴 건데, 아, 이것도 아시겠네요. 뇨뇽. 이것도 아시겠죠? 이제 자음이 끝나면, 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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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써, 써, 녀, 너, 너 이제 쭉 끝나시면 모음을 하시겠죠? 모음이 끝나시면 받침해서 제가 읽는 방법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그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